로마 제국의 명칭이 독일 민족의 신성 로마 제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독일이라는 말이 사실 이제 중세 때도 사용되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어떤 독일 민족이라는 뭐 이런 개념들은 1600년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독일어는 독일어가 그 지금의 체계를 갖춘 것은 되게 루터의 성경 번역을 되게 이제 그 하나의 중요한 계기로 듭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독일어로 이런 작품들이 쓰여지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표준 독일어식의 이런 개념들이 거의 없고 지방에 이제 이런 그래서 중세 때 그 게르만어로 쓰여진 이런 작품들은요 거의 읽지를 못합니다. 지금은 거의 읽지를 못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쓰여진 그 게르만족의 언어가 룬의 문자라고 있는데 그건 뭐 지금 완전히 독일어하고 다르고요. 그래서 지금 현대 독일어의 뿌리를 들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루터의 성서 번역을 예로 들고, 이제 그런데 이제 문학어로 이제 그 독일어가 이제 사용되면서 인간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데 적합한 이런, 사실 그 독일어가 좀 딱딱하거든요. 영어로 온라인을 하는데 독일어는 Guten Nacht 딱딱하고 좀 그 세고 어감도 세고, 그런데 이제 괴테 작품에서 하도 그 많은 이런 괴테 전집이 한 20권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풍부한 어휘들을 많이 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 저는 베르테르의 슬픔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요, 1771년 5월 4일에서 72년 12월 23일까지 이제 베르테르가 자기 친구의 이름은 빌헬름입니다. 빌헬름에게 보내는 이제 편지 형식으로 그 전반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후반부는 그때 이제 작가 왜 우리 전에 동키호테에서 갑자기 작가가 등장을 해서 지금까지 내가 쓴 이 글은 베냉헬리라는 아랍의 그 역사학자가 쓴 글을 참고로 해서 이렇게 썼다라고 갑자기 작가가 돌출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떤 기사들을 비판하는 이제 이런 내용이어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세르반테스가 이제 쓴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의 그 주장들이 있다는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후반부에는 이제 화자가 등장을 해서 이야기 스토리텔러가 등장을 해서 이야기를 꾸려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부에 주인공 베르테르가 도시에서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도시에서 이런 삶을 피해서 자연의 세계, 그 자연의 세계가 시골 발하임이라는 시골로 오면서 도망치듯이 오면서 그때 자신의 그 느낌을 자기 친구 빌헬름에게 이렇게 토로하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 속에 베르테르의 직업은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지금 뭐 직업적인 화가는 아니고요, 일요화가 정도로 오히려 얽매여서 사는 거 이런 것들을 싫어하고 조직 생활에 이렇게 들어가서 지시받고 이렇게 사는 거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아주 그 예술가적인 이런 자유분방함,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은 그런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와 이런 시골, 자연, 이것은 문명과 자연의 이런 관계고, 그래서 이제 도시에서의 이런 삶이 시민사회의 이런 모습이라는, 시민사회에서는 그렇죠, 늘 주변에 어떤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웃집에 소문나는 것을 싫어하고 그리고 이웃집에 어떤 피해를 줄까봐
그 조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민적인 이런 사안이죠. 어떤 사회 그 가치관, 질서, 법률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렇지만 인간이 그런 존재만은 아니죠. 또 내면에서는 늘 그 어떤 욕망의 이런 세계들, 환상의 이런 세계들, 그런 어떤 유한한 세계들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자유분방한 이런 삶에 대한 이런 추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대립관계가 이 작품의 시작 부분에 드렐름에게 보내는 이런 편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도시에서 그 첫 번째 편지에 도시에서의 삶을 더 이상 자기는 참지 못하고 시골에 왔는데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르겠다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그런 자신의 그 내면의 이런 심정을 피델룸에게, 자기 친구에게 토로하면서 시골에서 그 바라임이라는 곳에서 이제 벌어진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그 며칠 간격으로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는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지라는 것이 어떤 당시에 이제 그 슈트루미트가 질풍과 노도 시기, 이 어떤 이게 이제 인간의 내면에 간직되어 있는 이런 감정들을 표현하기 좋은 이런 그 문체가 가능한 이런 그 표현 수단이라는 점에서 아마도 소감체 편지 형식의 이런 걸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 시골에서 관직에 있는 어떤 이제 나이든 어떤 어른을 알게 됐는데, 이제 그 사람이 베르테르가 좋아하게 되는 샤를로테의 아버지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 시골에서 무도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베르테르는 어떤 여자를 이제 데리고 가기로 되어 있는데, 그 여자가 샤를로테였었고, 그 다음에 그 샤를로테는 베르테르가 그 바라임이라는 시골에서 그 알게 된 어떤 그 어른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차를 타고 그 여자를 데리러 이제 샤를로테의 집에 가는데, 그 창문에 반해버립니다. 요즘은 그것을 금사빠라고 부르더라고요. 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금방 사랑에 빠지는. 근데 그럴 만한 이게 이제 대목입니다. 베르테르가 샤를로테를 만나서 이제 천근에 반해버리는 이런 장면인데, 혹시 왜 베르테르는 샤를로테, 그래도 사람을 하려면 그래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봐야 되고 집안도 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우리들 감정인데, 저도 딸이 두 명이나 있는데 그 생각이 많이 달라서 가끔씩 이렇게 토론이 생기기도 한데, 지금 이 베르테르는 이 샤를로테에게 지금 왜 반하죠? 왜 금방 이렇게 창문에 반해버리죠? 자살할 정도로 목숨을, 결국은 이제 이 여자 때문에 목숨을 끊는 건데, 그럴 정도로 그런 운명적인 사랑을 왜 그런 계기를. 이유가 없죠. 네? 이유가 없죠. 뭐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가 있는데 알 수 없지. 아, 이유가 있는데 알 수 없지. 미모가 뛰어나서. 네? 미모가 뛰어나서. 미모가 뛰어나면 혹시 금방 사랑에 빠지십니까? 정신과에서는? 네. 정신병이라고 해요. 청문에 반한다는 것이 정신병의 일종이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 투사 이런 현상. 정신과 의사는 그 정신병이다. 예. 아, 예. 저는 다행히 청문에 반하지 않고 8년을 넘었어요. 정신병이 안 걸리네요. 혹시 그 작품을 읽어보신 분은 이 베르테르가 왜 이 샤를로테에게 천문에 반해버리는지. 베르테르가 굉장히 동생들을 잘 권하게 살피는. 예, 맞습니다. 샤를로테의 집에 갔는데, 샤를로테가 동생 8명이 있는데, 여기 지금 다 그려놓진 않았군요. 다 그릴 때는 화면이 너무 커져서 그런가요?
8명의 그 작품에는 동생이 8명인데 그 8명의 동생에게 빵을 잘라서 먹이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그만 순간적인 이런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거기에서 깊은 모성에 이렇게 감동을 한 것 같고 남자들은 되게 그 엄마 같은 여자를 되게 많이 좋아하죠. 그래서 저만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마차를 타고 이제 베르테르가 이 샤블로테를 태워서 무도회에 가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둘이 이제 즐겁게 춤을 추고 하는데 주변의 친구들은 롯데의 친구들은 롯데에게 야 너 알베르트가 있는데 그럴 수 있냐 너에게는 약혼한 결혼하기로 한 알베르트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가 그 결혼하기로 정해놓은 남자가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남의 남자랑 모르는 남자랑 이렇게 춤을 출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작품이 이제 그 삼각관계를 형성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인물의 성격이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베르테르는 그 도시 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아주 그 전형적인 그런 예술가적인 이런 타입이고요. 반면에 베르테르는 아주 시민적인 삶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 직업이 상인이에요. 뭐 그 당시에 이제 상인은 그 이제 시민계층의 이제 대표적인 그런 이제 직업이고 그리고 이제 아주 그 성실하고 근면하고 아주 정직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수완을 발휘해서 사업가로서의 이런 장사 상인으로서의 수완을 발휘해서 아주 그 정직하게 이렇게 사회에서 신망을 얻는 이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사자 신랑감 가운데 한 명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적인 소설 어떤 그 미풍양속을 권유하고 권선징악을 권유하는 전통적인 이런 우리 그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또 시약에서 그 내려오는 이런 규정에 따른다면 알베르트가 주인공이 돼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그렇다고 알베르트를 막 그 이렇게 깔아내리고 그러지는 않지만 이 그 베르테르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벌써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의 가치관은 모더니즘의 이런 새로운 어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적인 이런 방식의 가치 평가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베르트는 시민 사회의 이론으로서 시민 사회의 가치관과 규칙을 아주 잘 지키는 이런 인물인데 베르테르는 이제 그 반대 인물이거든요. 영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사표 쓰고 뭐 나와버리고 시골에 가서 뭐 그림이나 그리지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사랑해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냥 죽어버리고 하는 이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이 베르테르는 바로 그 이 내면에서 그런 사회가 주는 이제 당신은 이제 시민사회가 되겠는데 시민사회가 주는 그런 어떤 간섭, 어떤 법칙적인 그런 규제 이런데 적응을 못하고 어떤 내면의 해방감을 추구하는 이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자연, 종교적인 자연 감정, 그러니까 아까 문명과 자연의 이런 대립에서 문명적인 세계에서 도피해서 어떤 자연의 세계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연의 세계의 이제 대표적인 그런 감정 가운데 하나가 뜨거운 사랑인데 열광적인 이런 사랑인데 모든 그 어떤 뭐 상대방의 어떤 그 집안이나 외적인 그런 조건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오로지 그 뜨거운 마음 그 하나로 이제 그 하나가 되고 싶어하는 이런 인물이죠. 그래서 이제 베르테르는 바로 시민적인 이런 사회, 시민사회의 이런 관계, 시민적인 이런 삶이 이제 자신의 그런 내적인 해방감, 이런 뜨거운 열광적인 사랑 이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현실에서 늘 부자유, 어떤 그 자유를 빼앗긴 구속 같은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베르테르는 자연으로 오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곳에서 삶이 좀 무료해질 무렵에 이렇게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작품 막 그 첫 번째 편지 1771년 5월 4일 날 편지에 보면 베르테르가 친구 비델름에게 강렬한 내면의 그런 해방감을 맛보고 싶어서 자기는 이 자연의 세계 시골로 바라하임이라는 곳으로 왔다라는 그런 그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이런 데서 그 도시와 그 시골, 문명과 자연의 이런 대립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날에 이제 둘이 그 무도회에서 춤을 추고 둘이 이제 내면에서 통하는 바가 있어서 그날 저녁에 그 무도회가 있었던 그 건물에서 이 두 사람이 창밖을 내다보는데 그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비가 내리면 이제 자연이 더 청초해지고 싱싱한 이런 느낌을 주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들은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고대 우리 시인들의 시, 그다음에 이제 당시 시인들의 시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한 사람이 1년을 읊으면 또 딴 사람이 2년을 읊고 하면서 서로 간의 그 사랑을 이렇게 확인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자연을 예찬했던 이런 시인들의 이런 시들을 서로 이렇게 한 연씩 1년, 2년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읊으면서 서로 내면이 이렇게 통하는 어떤 그가 이런 인간의 이런 관계가 어떤 물질적인 이런 관계로 어떤 외적인 조건의 관계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 이런 근대 사회에서 그런 것들 다 벗어나서 어떤 내면의 이런 그 뜨거운 이런 정으로 만나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이제 나타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둘의 사랑이 이제 그 익어가는데 사업차 갔던 그 이제 여행에서 사업 이제 그 알베르트가 이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게 되는데 그 사업차 갔던 여행에서 이제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알베르트의 존재가 현실화되고 거기에서 이제 이런 삼각관계가 나타나는데 베르테르하고 이 알베르트는 그러면서 서로 친구가 되면서 이제 베르테르는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예감을 하고 또 두 사람에게 피해가 주느니 차라리 자기가 떠나겠다 하고 도시로 다시 가서 공사관에 취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공사관에 그 취직을 해서 일을 하는데 그 공사관의 자기 상관들 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지나치게 현학적이고 예의범절이었고 어떤 인간 사이의 그런 어떤 그런 진정한 이런 관계가 아니라 아주 그 외적인 이런 테두리에 의해서 지배하는 이런 것들을 느끼고 그 분위기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는 회식이 있는데 베르테르가 시민계층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상관되는 귀족들인데 베르테르는 거기에 초대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베르테르는 삽교를 던지고 다시 샤를로테에게 돌아옵니다. 근데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샤를로테하고 알베르트는 이미 결혼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르테르가 처음 찾아오자 샤를로테는 당신 이제 이미 결혼한 상태지만 결혼 생활이 단조롭고 지루하고 이제 이런 분위기는 나중에 보바리 부인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죠. 시민사회의 이런 삶이 물질 때만 이렇게 얽매일 때 부부간의 이런 관계가 굉장히 권태에 빠지는 이런 현상들은 근대 문학에서 일반적으로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샤를로테는 남편은 이제 사업에만 열중하고 있고
그래서 남편과 결혼 생활 지루하고 번거로운데 베르테르는 이제 그 반대로 예술가적인 감성이 뛰어난 인물이고 그리고 이제 샬롯 내면에 있는 그 어떤 자연에 대한 이런 그 예찬 이런데 공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은 다시 만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렇게 한두 번 만나다 보니까 베르테르는 이제 남자들이 단순한데 베르테르는 샬롯테와 진정으로 사랑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둘이 다시 이제 그곳을 떠나서 도망을 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샬롯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부담스럽죠. 좀 현실적이고 아무래도 그래서 알베르트의 눈치도 있으니까 나흘 후에 크리스마스가 되는데 그때까지는 제발 찾아오지 말아달라라는 이야기를 남깁니다. 그렇지만 베르테르는 그럴 수가 없죠. 지금 사느냐 죽느냐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는 죽을 생각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또 그래야 소설이겠죠. 그렇게 여자친구가 크리스마스 때까지 찾아오지 말아달라 해서 알았어 하면 그게 소설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베르테르는 샬롯테를 다시 찾아갑니다. 다시 찾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샬롯테를 찾아가서 이제 고대 자연을 찬양하는 오시안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호머시대 그 작가인데 오시안의 이런 문학 작품 무덤가에서의 노래라는 이 작품을 읽어줍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너무나 그 내면의 감정이 복받쳐서 롯데를 껴안고 샬롯데를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르테르는 내면에서 이제 주관성이 과잉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현실을 오판하는 것이죠. 샬롯데도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이제 순간적으로 오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베르테르가 롯데를 껴안고 입을 맞추자 이제 샬롯데로서는 허용할 수 없는 범위가 되는 것이죠. 자기 남편이 있는데 베르테르와의 관계에서 어떤 내면의 어떤 통하는 뭔가를 이렇게 느끼면서 정신적인 이런 사랑을 원하는데 지금 베르테르는 샬롯테는 이제 완전히 나와 하나가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주관성의 과잉이죠. 어떤 사회의 어떤 규범, 인구일처제라 했지 어떤 외도를 금지하는 사회 규정을 베르테르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돌진하는 베르테르를 샬롯테는 받아들일 수 없고 그래서 옆방으로 도망치듯이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베르테르는 자기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닫고 샬롯테에게 집에 돌아와서 샬롯테에게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상당히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데 그 편지를 보면 만일 이 롯데가 자신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자기는 죽을 거다라는 그런 암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베르테르하고 알베르트가 또 죽음에 대해서 자살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는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알베르트는 아주 시민사회적인 그런 규범을 아주 투철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당시 이제 시민사회의 가치관은 기독교의 그 가치관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살이라는 것은 이런 어떤 신이 부여한 목숨을 인간이 끊을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기독교의 일관된 이런 가르침인데 그래서 알베르트는 자살은 범죄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베르테르는 그렇지 않다.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인간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고 이것은 그 자연이 인간에게 부여한 권리다라고 베르테르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베르테르는 그러니까 베르테르가 있고 한편에는 또 다른 한편에는 알베르트가 있는데 알베르트는 시민사회의 이런 삶을 대표한다면 베르테르는 자연적인 이런 삶을 대표하는 이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의 이런 가치관, 자살을 금지시하는 기독교의 가치관도 무시하고 나의 그 어떤 욕구, 나의 어떤 사랑이, 나의 어떤 추구가 실패하게 된다면 그 자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은 자연의 권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르테르는 자살을 결심을 하고 샤를로테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고 그래서 샤를로테는 그 편지를 읽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베르테르가 사냥을 간다라는 그런 핑계를 대고 하임을 시켜서 알베르트에게 총을 빌려달라라는 이제 그런 신고를 보냅니다. 근데 이제 그 하인을 샤를로테가 만나서 이제 총을 빌려달라라는 이제 베르테르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총을 빌려주겠습니까? 아니면 빌려주지 않겠습니까? 안 빌려주는 게 맞겠죠. 이미 베르테르가 죽을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암시도 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작품을 보면 샤를로테가 자기 이제 남편 알베르트의 총을 빌려주는데요. 그때 그 화자가 묘사한 대목을 보면 이 불길한 도구를 하인에게 이렇게 넘겨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길하다라는 말은 이미 샤를로테도 이 총을 주면 베르테르 저 녀석이 자살할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예감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그 총을 건네줬느냐? 그럼 요즘 법률 용어로 따지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자살 방조죄 그런데 그걸 넘겨주고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전날 베르테르는 자기 책상에서 총으로 머리를 쏘아서 죽고 그리고 이제 이 책상 위에는 베르테르가 이제 이 마지막 순간까지 읽었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에밀리아 갈로티라는 이제 그 당시 독일 레싱이라는 작가가 쓴 신분 계층의 차이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못한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사랑 그래서 이제 그런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사랑 때문에 집안을 욕보인다. 그 욕보이는 이제 그런 여자 이름이 에밀리아 갈로티인데 그래서 그 딸을 자기 아버지가 죽인 그런 비극적인 이런 희곡 드라마 그 작품이 책상 위에는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작품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품을 좀 분석을 해보면 가장 두드러진 이런 내용이 가장 두드러진 내용이 이 문명과 자연의 이런 대립입니다. 문명, 외적인 이런 관계, 제도,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어떤 인간의 이런 감정, 이것과 그 다음에 자연, 이제 그런 제한, 속박을 멀리하고 자신의 그 본성을 충실하게 살아가려는 그런 세계. 그래서 이제 그 주인공이 베르테르가 비델름에게 자기의 내면을 압도하는 그런 자연의 감정을 토로하면서 자기는 그걸 찾아가겠다라고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자연의 이런 감정들 어떤 뜨거운 열광적인 사랑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자살을 결심하는 이런 것들
자살을 결심하면서 그것을 그것은 자연이 우리에게 부여한 권리다라고 이렇게 주장한 이런 내용들 그때 이제 거기로 가면 나투어, 네이처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렉시트는 권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연이 부여한 권리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이 작품이 기본적으로 문명과 자연의 이런 대립, 그래서 그 문명은 이제 시민사회의 그런 굳어진 이런 틀, 어떤 인간적인 이런 삶, 베르테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인간적인 이런 삶, 어떤 자기의 그 본능에 충실한 어떤 내면의 그런 그 어떤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그런 내면의 뜨거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고 싶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이제 그런 걸 그 시민사회 이런 제도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는 이런 한계 이런 것들을 이 작품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의 환경 때문에 베르테르가 부자유와 억압을 느끼는 것. 그래서 그런 것을 도피하기 위해서 자연의 자연으로 도망을 가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루소의 이런 영향을 깊이 받은 것으로 그리고 루소가 아까 그런 글을 썼던 때가 1750년이고 괴테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썼던 때가 1772년에 써가지고 74년에 출판을 해서 불과 한 20년 차이입니다. 거의 이제 동시대의 그런 인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 베르테르가 그런 상상을 통해서 해방을 추구하는 이런 수단이 그 문학 작품이었고 그래서 그 고대의 이런 모시안의 이런 호모의 이런 작품들을 이 샬롯데랑 같이 그 창밖에 비가 내리는 이런 상태에서 읽는 이런 장면들 그러면서 행복에 젖는 이런 장면들은 상당히 그 인상적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그 베르테르의 이런 모습 이제 어떻게 보면 샤를로테는 이제 그런 어떤 내면의 그런 자연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서는 현실을 인정하는 이제 자기 남편이 있고 그래서 베르테르의 이런 무리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이런 아주 현실적인 이런 면이 샤를로테에게는 있지만 베르테르에게는 그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괴테 작품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파우스트를 다룰 텐데 그 중요한 괴테 작품의 그 주제 가운데 하나가 독일어로는 엔트사하궁이라고 이렇게 제가 뭐 요즘 공문학 한다면 조금 사회에서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보다 이제 전공이 뭐냐 하면 동문학입니다. 동문과에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처음에 잘 못 알아듣고 동물학이요? 아니요, 도고 동문학입니다. 그런 걸 왜 해요? 동문학과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 저희 대학에서 취업률이 제일 높은 과 가운데 저희 대학이 학과가 한 50개 학과가 있는데 동문과가 6입니다. 취업률도 떨어지지 않고요. 어디 취직해요? 취직은 전공을 살리는 건 아니죠. 다양하겠죠. 다양하죠.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쪽이 대학의 전공만 가지고 취직하지는 않습니다. 공대를 취직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이제 뭐 그런 학생들도 한두 명이 있고요. 독일어를 잘해서. 근데 대부분은 이제 다양하게 뭐 회사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그 법학 전공한 사람을 그 회사에서 뽑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개인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실력이나 인품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괴테의 중요한 이런 그 작품에 나중에 이제 작품 마무리할 때 파우스트까지 끝내고 할 때 말씀드릴 텐데 이야기하다가 쓸데없는 말씀을 드렸군요. 독일어로 엔트사 아군이라고 하는데 이걸 왜 이렇게 체념으로 번역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체념이라고 하는 체념은 뭔가 자기 하고 싶은 걸 포기하는 걸 체념이라고 그러는데 독일어로 엔트사 아군은 그런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가하는 제한 이런 뜻입니다.
뭘 하고 싶더라도 아 이건 그 너무 심한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가하는 제한, 절제, 자제 이런 것이 렌트사금입니다. 이게 이제 괴테 작품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물들은 대체적으로 해피엔드를 맞습니다. 나중에 이제 괴테의 친화력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새로운 그 에드와르드라는 인물하고 에드와르드하고 그다음에 샬롯데 이 두 사람이 젊은 시절에 서로 사랑을 했다가 결혼을 하지 못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서로 이제 그 과부가 되고 샬롯데는 그다음에 에드와르드는 그 호라비가 됩니다. 병자들이 이제 죽어서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 두 사람이 젊은 시절에 사랑했던 이런 기억을 되살리고 그래서 이제 결혼하자라는 젊은 시절의 그 약속을 그 실천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이 그 결혼을 합니다. 재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성에서 이제 그 뭐 이제 나이 들어서 결혼한다 얼마나 그렇게 뜨겁겠습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좋은 몸을 가꾸고 이렇게 아주 조금 단조롭지만 그냥 평화롭게 무난하게 큰 어떤 어려움 없이 살아갔는데 그런데 이제 그 평화로운 이 사람들에게 성에 새로운 인물들이 찾아옵니다. 에드와르드의 친구인 데이비가 찾아오고요. 그 다음에 샬롯데의 친구가 아니라 그 조카인 오틸리에가 찾아옵니다. 이 작품 이름이 친화력입니다. 친화력은 그 화학에서 쓴 개념이죠. 어떤 원소가 수소와 산소가 있다면 또 다른 원소와 결합을 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고 이것을 친화력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독일어로 반트샤프트는 하는데 지금 제가 독일어를 강화하면 좀 안 써야 되겠습니다. 이거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 두 사람이 살던 그 섬에 이제 새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명이 이제 등장을 하게 돼서 서로 다른 이제 원소들이 결합을 할 수 있는 친화의 화학적인 이제 이 개념인데 그때 이제 이 무렵에 그 원소들의 결합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을 쓴 건데 그래서 이 둘이 부부 관계였는데 에드와르드는 오틸리에를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샬롯데는 데이비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품 끝부분에 이제 이 두 사람은 이제 그 어떤 그 혼 외의 이런 관계인데 그 혼 외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이런 선을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죽는 것으로 이렇게 작품이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서로 정신적인 이런 사랑을 나누고 넘어서는 안 될 이런 선들을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이렇게 지킴으로써 작품 끝 마지막 문장이 이 두 사람이 죽을 때 이 세계는 어떻게 변해 있을지 이제 기다려진다라는 이런 식으로 작품이 끝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두 사람은 엔트사군에 이르지 못한 것이죠. 홈 외의 인물과 뭐 정신적으로 좋아하는 것까지 어떤 죄가 되겠습니까? 뭐 인간인데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샤를롯데하고 이 데이비 이런 서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갖게 되는 거 뭐 이런 것까지 불륜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은 이 엔사금을 지킴으로써 어떤 자제력을 지킴으로써 해피엔드를 맞지만 그 넘어서는 안 될 이 자제력을 잃어버린 이 두 사람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데 여기에서도 베르테르는 이제 그런 엔트사공을 지키지 못하는 자제력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인물이고 샤를롯데는 이제 그런 걸 지키는 이제 이런 대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르테르가 그 여자를 사랑하는 대목입니다. 그녀는 하늘을 보고 나를 보았다. 나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 보이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자기 손을 내 손에 건네며 플롭슈토크라고, 플롭슈토크는 이제 당시 독일의 자연을 찬미하는 그런 시인입니다. 플롭슈토크라고 말했다. 나는 이 순간 그녀가 내게 건네준 감정의 홍수 속에 빠져들었다. 나는 참을 수가 없어서 그녀의 손에 고개를 숙여 입을 맞추었다. 환희에 가득 찬 눈물을 흘리며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랑을 통해서 그 단조로운 이런 현실을 넘어서려는 그런, 그러면서 나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질식시킬 것 같은 시민사회의 관계들이야. 나도 신분의 차이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아. 그러나 그로 인해서 내가 최소한의 기쁨을 한 줄기 행복을 느낄 골드까지도 빼앗아 가서는 안 돼. 라는 이런 말들을 보면 시민적인 문명적인 이런 사회와 어떤 자연 상태에서 이런 사회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보여주는지 그런 것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을 조금 더 분석을 해보자면 이 작품은 괴테를 인디아 유럽적인 스타로 만들어줬고 그리고 베르테를 모방한 이런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르테가 쓴 향수를 젊은이들이 많이 구입을 해서 뿌렸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베르테의 그 흉상을 구입해서 자기 집에 갖다 놓은 젊은이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작품에서 베르테가 입고 나온 그 황동색의 이런 단추가 달린 파란색의 그 유럽인들이 입는 그런 예복 있죠, 프라코트. 이거를 그것이 인기를 끌었고, 그 다음에 베르테가 입었던 노란색의 조끼가 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그 다음에 갈색의 장화, 그 다음에 권총 자살까지 모방하는 그런 행위가 유행했다라는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기독교에서는 이 작품에서도 베르테르의 장례식이 있는데, 보통 이 장례식을 집전하는 인물들은 이제 기독교의 목사님들이 아니면 신부님들이 하시는데, 이 작품에서는 이제 풍속에 일반된다 해서 기독교 관련 인물들은 이 장례식에 한 명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한 명도 참석하지 않고 하인들이 관을 운반하는 이제 이런 대목으로,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 비평가들, 보수적인 비평가들은 이제 문학이라는 것은 즐거움과 교훈을 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에서 시향에서부터 나온 이런 규정입니다. 즐거움, 재미도 주고 교훈을 줘야 되는데, 그 교훈은 이제 권선징악 이런 것들이죠. 그렇지만 이 작품에서는 이 두 가지 교훈과 즐거움 가운데 하나도 주지를 못한다 해서 이 작품을 비평가들 가운데 혹평하는 이제 이런 평가도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베르테르의 그런 행동들이, 자살하는 이런 행동들이 신을 모독하고 시민 사회의 도덕을 위반하는 이제 이런 것으로 보고, 당시 이제 여러 도시에서 라이프치히나 아니면 네덜란드의 코펜하겐, 덴마크의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밀라노 같은 이런 데서는 이 작품을 금서로 분류해서 판매까지 금지했다라는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작품이 어떤 그 시민사회의 도덕적 규범을 무너뜨리고 예수를 애호하고 예수적인 이런 삶을 실현하려는 이런 베르테르의 모습이 공동체와 대립하는 이런 그러니까 개인과 공동체의 이런 대립관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근대 소설의 큰 줄기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점에서 물론 이제 질적인 차이는 있지만 동키호테와 이 작품의 어떤 개인과 사회의 대립관계라는 이런 측면에서 유사성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당시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베르테르는 누구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사회의 사회를 주도했던 이런 계층은 시민 계급이었습니다. 이미 왕과 귀족은 이미 그 이 능력들을 많이 잃어갔고 시민 계층들이 우리가 유럽의 시민 계층은 두 가지의 그런 수식어를 갖는다고 했는데 하나가 부와 교양입니다. 아주 그 사회의 엘리트 계층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시민 계층들이 이 시대에 들어서면 이제 곧 시민 계층이 이제 승리를 선언했던 때가 이 소설이 쓰여지고 나서 한 15년 후에 1789년에 프랑스 혁명에서 승리를 선언하게 되는데 그 당시까지 이 시민 계층들은 여전히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는 신분제 사회에서 스스로 이 사회의 최고의 엘리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최고의 그런 엘리트로 대립을 권한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시민 계층들이 갖고 있는 사회에 대한 이런 불만들을 이런 식의 그 베테르는 늘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려고 하는 건데 시골에서 그 자연 속에서 또 샬롯데와의 이런 관계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두 자연에서 그 다음에 샬롯데와의 그 사랑 속에서 자신의 행복 진정한 가치 행복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이미 그 샬롯데에게는 시민사회가 강조하는 그런 어떤 그 일부일처제라는 이런 규정 그리고 남편이 있는 그런 모습에서 베르테르는 자신의 행복을 찾을 수 없는 이런 자신의 그 소망을 꿈을 이룰 수 없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개인은 인간은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데 그 진정한 가치가 사회에 의해서 배척을 받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베르테르의 모습에서 볼 수 있고 그렇게 본다면 이 베르테르는 당시에 시민 계급이 이제 자기들은 스스로 천재라고 이렇게 여기고 사회의 제일 엘리트 계층이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사회에서는 아직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로 인해서 그런 시민 계층이 느끼게 되는 그런 어떤 사회에 대한 이런 불만 의식 이런 것들을 감정적인 이런 질풍과 노도와 같은 성난 이런 분노로 표현했다라고 이제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개인과 사회에서 관계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개인과 이런 공동체에 대립되는 개인의 모습에서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이 작품에서 더 이상 그러니까 베르테르는 어떻게 보면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악입니다. 알베르트가 오히려 선이고 알베르트는 사회 질서를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열심히 노력하고 어떤 혼외의 여자를 탐내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 시민사회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선이고 베르테르는 이제 반대로 악인데 그런 사회에서 도덕적인 그런 선을 주인공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소설의 운명을 이제 여러 가지로 보는 그 가운데 이제 독일의 아도르노라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아도르노라는 이런 인물이 있는데 그 소설의 본질은 부정성이다. 독일어로 쓰긴 했지만 제가 독일어를 너무 많이 써서 그냥 안 쓰겠습니다. 부정성이라고만 써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부정성이다. 그 부정성의 의미는 뭐냐? 어떤 시민사회의 가치관에 대한 부정. 시민사회에서는 예를 들면 국가에 대한 충성을 도덕으로 여긴다면 소설에서는 이제 그런 것을 악으로 여긴다라 했지 어떤 사회적인 가치에 반대되는 가치를 소설이 제시한다. 이것은 소설이라는 장르가 개인과 공동체의 대립관계에서 나온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던 루스앤 골드만이 했던 문제적인 주인공이 문제적인 사회에서 문제적인 방식으로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이야기다. 이런 맥락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시간이
시간이 한 7분 정도 남았는데요. 저 파우스트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이것도 다 말씀드렸고 보존주의에 대한 그런 말씀도 드렸죠. 그래서 보존주의는 클라시쿠스 이런 건데 2세기에 그 문학의 차원도 클라시쿠스 스크립토와 스크립토와는 저술가를 뜻하는데 그래서 클라시쿠스는 1등급의 저술가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문학의 클라시쿠스라는 이런 개념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대로 프로레타리우스 스크립토와 프로레타리우스 이제 프로레타리아 그러니까 아주 그 이것은 이제 그 빈약한 이런 얘기죠. 가난한 그러니까 자본가 프로레타리아 이런 개념들 쓰잖아요. 이제 현대적으로 전이돼서 빈약한 이런 저술가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이 클라시쿠스라는 뜻은 어떤 민족이든지 최고의 그 민족, 그 국가, 민족의 예술이 최고의 단계에 올랐던 시대의 예술을 클라시라고 하고 그것은 관점은 인간에 대한 이런 관점이다. 그래서 그 민족이 그 국가가 보는 어떤 가장 모범적인 인간을 작품에 그려내는 이런 것들을 고전주의라고 하는데 고전주의는 지금 우리가 아직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제 파우스트를 보면 그 고전주의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교수님, 예. 그 젊은 베르트슬토의 어떤 문학적 가치, 예. 그거는 뭐 기존 주제에 대한 어떤 새로운 해석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떤 그 어떤 것 때문에 사실 이야기를 봤을 때는 그렇게 뭐 대단한 이야기는 아닌데 예. 그 평가받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임요비 전통과 근대 사회가 갈라지는 이런 분기점인데 그런 흐름들을 잘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돈키호테에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던 그런 이제 개인과 공동체의 이런 대립관계를 보다 더 뚜렷하게 이렇게 시민사회의 가치관에 도전하면서 죽어가는 그런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소설의 그 본질들을 아주 잘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이 질풍과 노도라는 그런 시대의 이런 분위기 어떤 성난 이런 분노를 아주 그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다는 그런 상징성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강의가 조금 재미있어야 되는데 좀 재미있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빨리 끝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